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학적 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학적 처리는 이제 뭐 크게 후기성 처리 방법과 현기성 처리 방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후기성 처리인데, 후기성 반응이라는 건말 그대로 산소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산소를 좋아하는 친구가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6H12O6,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글루코스, 뭐 포도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산소랑 만나서 CO2와 H2O로 변하는 이런 반응이 이제 호기성 반응의 예가 되겠습니다. 결국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그런 반응이 호기성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먼저 활성 슬러지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 호기성 처리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이 활성 슬러지법인데, 이 활성 슬러지법은 말 그대로 활성화된 슬러지를 이용해서 이 유기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막 활동적인 뭐 이런 뜻이죠. 슬러지는 뭐냐면은 TS 플러스 W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고형물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갱이처럼 생겨가지고 막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TS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고형물은 크게 여기서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유기물과 미생물로 볼수 있어요. 뭐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협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곳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원칙적으로 이 앞에서 제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활성 슬러지, 이 슬러지에 대한 개념은 이 TS 플러스 W는 이 TS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어떤 유기물과 미생물의 어떤 그런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자, 단계를 이렇게 걸칩니다. 단계. 1차 침전제를 거친 다음에 포기조로 와요. 반응조라고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포기조라고도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침전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최종 침전지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1차 침전지에서 제거가 되는 슬러지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뭐 모래라든지, 그다음에 무거워서 가라앉는 비중이 큰 그런 물질들이 여기에서 가라앉아요. 그리고 일부 유기물. 이 유기물은 어떤 유기물이겠어요? 무거운 유기물이겠지.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좀 보시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 이걸 딱 놓고 보면은 이 건더기가 있고 물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러 가다 보면은, 그러면 건더기는 이 앞단에서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 앞쪽까지 해서. 그럼 여기를 넘어가는 건 뭐냐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중에 물로 된 것들만 사실 넘어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의 물을 자세히 보면은 건더기가 1도 없고 다 그냥 그 액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정말 작은 입자의 뭐그 유기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유기물들이 여기로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 어항에다가 뭘 줘요? 군붕어들이 있으면 어항에다가는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막 돌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막안 좋은 것도 막 집어넣으면 붕어가 죽어요. 그 어항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줄때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넘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요 앞단에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는 우리가 뭐 TS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포기조 안에서는 이러한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질들을 우리가 ML, SS다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믹스드 리퀴드 서스펜 솔리드, 이거 약자인데 혼합된 용액 속의 부유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미생물과 그다음에 유기물을 합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MLSS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생물의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LSS다 라고 한다면 그냥 미생물의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유입되는, 이쪽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양은 또 어떻게 우리가 구하나 궁금할 수 있죠? 걔는 뭐냐면 유입 BO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입 BOD. 그래서 유입되는 BOD와 MLSS, 즉 미생물과 BOD, 먹이와의 관계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앞강에서 미생물의 증식 단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유기물을, 즉 먹이를 두고 이 미생물이 달려들어서 하나의 큰 생물학적 플럭을 형성합니다. 얘네들은 무거워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침전지로 넘기면서 여기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면은 상등수는 맑은 물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성 슬러지법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고 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미생물의 증식 단계에서 감소 성장기와 내생호흡 단계 그 사이 그 정도 되는 부분에서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 개요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에 공기를 불어넣고 교란을 시키면은 이 미생물이 유기물이랑 만나서 이 플럭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생물학적 플럭. 네, 플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별거 아닙니다. 유기물, 먹이와 미생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플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활성 슬러지가 되는 거예요. 즉 활성 슬러지라는 거는 유기물과 먹이, 미생물 얘네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 슬러지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걸 이제 슬러지 어떤 체류 시간 SRT라고 하는데, 이 동안 이제 산화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공기를,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여기 있는 이 플럭 형성한 이 미생물들은 산소를 좋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뭐예요?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으면서,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으면서 그 슬러지만 제거하게 되면은 상등수는 맑은 물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뭐냐면은, 자, 네, 여기에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MLSS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즉,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들어오는 BOD가, 먹이가 항상 일정하면 좋겠지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중간에 뭐 산화 분해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새로운 미생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즉 적정한 MLSS 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여기에 가라앉아 있는 이 슬러지를 여기 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반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결국은 여기 가라앉은 애들은 뭐예요? 이 플럭이에요. 미생물이 있어요. 이 미생물 중에 조금 더 내가 먹을 수 있는 친구, 나는 좀 더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좀 더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애들을 골라서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그냥 다 돌리는 거지. 그래서 이 반송을 통해서 MLSS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의 목적은 적정 MLSS를 유지를 시켜준다, 이러한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잉여슬러지라고 있어요. 잉여슬러지, 이 잉여슬러지는 결국 이제 어디로 가냐면 농축조로 갑니다. 농축, 그 다음에 소화, 계량, 탈수, 이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반송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 활성슬러지법에서는 이 활성슬러지법을 잘 하기 위한 설계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 설계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수치도 있고 공식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MLSS 나왔습니다. MLSS는 포기존의 부유물질 총량을 의미를 하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미생물 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미생물의 양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어디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 바로 뒤에는 아니죠. 좀 이따 나오는 FMV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적정량은 이제 1500에서 2500ppm 정도를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거보다 부족하면 반송을 늘리고, 이거보다 많으면은 반송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MLSS를 유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OD 용적 부하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BOD에 대한 용적 부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피와 BOD, kg per day와 부피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기제의 부피에 대한 BOD kg입니다. 그래서 유량과 BOD 정도를 곱하면은 BOD kg per day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BOD 용적 부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공식을 기억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위나 또는 이 의미 안에 이렇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제곱미터는 당연히 뭐겠어요? 부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데이 같은 경우에는 BOD 값과 유량을 곱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BOD V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50이라고 주어졌죠?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BOD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mg per liter이고 유량이 22,000톤 per day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1로 보기 때문에 22,000 세제곱미터 per day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량과 농도를 곱하고 kg per day로 바꿔주게 되면은 0.4835kg per 세제곱미터 day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은 FMV인데요.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했었던 BOD 용적 부하와 하나만 더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BOD와 MLSS의 부하를 kg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유량과 BOD 농도, 부피와 MLSS 농도 이걸 곱한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만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방금 BOD 용적 부하에서. 물론 위아래 단위가 다 같아야지만이 이게 kg per kg 대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BOD 용적 부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공식을 꼭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 내용 안에 BOD MLSS 부하 안에 단위를 보시고, 아, 얘네 뭘 곱해야 되겠구나. 아, BOD 퍼 MLSS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냐면 FMB 푸드와 먹이의 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푸드라는 얘기는 BOD에 대한 개념이고요. M은 미생물에 대한 대한 내용으로 MLSS에 대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MB라고도 부릅니다. 자, 좀 깨끗하게 쓸까요, 제가? 네. 뭐 여기까지 전부 다죠? M, B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둘다 기억하셔야 돼요. BOD, MLSS 부하, FMB 같은 기억을 하시고, 얘는 0.2에서 0.4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값인데, 요게 0.2에서 0.5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건 뭐큰 차이는 없으니까. 요게 이제 BOD, MLSS, BOD 부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내용 의미만 아시면 BOD가 200이고 폐수량이 11,500이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폐수를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FMB가 이렇게 FMB로 나옵니다. 0.4네요. MLSS가 1,500이에요. 용적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식 FMB 자체가 이 BOD와 유량, 그다음에 MLSS와 부피 요 관계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피 나머지를 다 집어넣으면 단위가 위아래 똑같죠, 또?
밀리그램 퍼 리터, 세제곱미터 퍼 데이. 밑에도 당연히 밀리그램 퍼 리터,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를 계산하시면은 500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얘랑 짝꿍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가 BOD 용적 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BOD 용적 부하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뭐 X를 구해라 또는 FMB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반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송을 얼마나 하느냐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송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율을 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송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송비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침전지의 슬러지를 포기적으로 돌리면서 적정한 MLSS 양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공식을 통으로 외워야지만이 제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X가 이 SSI, 그러니까 유입수 중에 SS 농도를 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에다 쓰는 거고요.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는 뭐예요? SSI는 없다, 0이다, 무시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 공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송 슬러지 농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안 줘. 그러면은 SVI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반송 슬러지의 농도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만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안 줘. SV30%를 줘요. 그럼 이걸로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SVI라는 거는 슬러지 용적 지수로서 슬러지에 대한 부피를 지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램당 밀리리터의 어떤 슬러지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밀리그램 퍼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10에 6승 곱해주면은 이 SVI 값이 밀리그램 퍼 리터로 가면서 반송 슬러지의 농도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SV30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슬러지의 볼륨입니다. 그냥 우리가 1리터짜리 실린더에다가 슬러지를 이걸 꽉 채워놓고 30분 기다려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 300ml다 그러면 여기가 30% 되는 거죠. 1리터 중에 300ml가 고형물 가라앉은 슬러지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는 0.3 또는 30 집어넣, 100이니까 30 집어넣어야 되겠죠? 30을 집어넣게 되면은 반송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입되는 SS가 있다 그러면 이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유입되는 SS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식을 쓰고, 반송 슬러지 농도를 주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SVI 값을 줬다 그러면은 이식을 쓰는 거고, 아무것도 안 주고 SV30%만 줬다라고 한다면은 이식을 골라, 이식을 가져다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SVI가 150인 경우 반송 슬러지 농도는, 이건 이제 단위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걸 좀, 단위를 환산해 보면은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된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자 이 문제를 한번 넣어봤는데, 자, 150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밀리리터 퍼 그램, 밀리리터 퍼 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뒤집어주고 10에 6승을 해주면은 이렇게 밀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VI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슬러지의 어떤 그 부피를 환산한 그런 지수가 될 거예요. SV30은 아까 30분 동안 침강한 이 슬러지, 침강한 슬러지의 양, 여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밀리리터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MLSS 농도분에 SB 30ml 곱하기 10의 3승 퍼센트로 300이다 하면 여기는 그냥 300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30%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의 4승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SVI 값은 50에서 150이 정상이고요. 200이 넘어가면은 슬러지 팽화 현상이 일어나요. 자, 200이 넘어가면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이런 애들이 생겨요. 사상성 균류. 그렇게 되면은 이 플럭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양은 똑같은데 부피만 커졌어.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면서 뜨죠.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수의 SS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상이 이제 슬러지 평화 현상인데 이거를 지금 슬러지 평화 현상이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SVI 값을 계산해서 200이 넘어가면은 지금 슬러지 평화가 진행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SVI 값을 구해라. 어떻게 구하냐? 1리터에 30분간 침전시킨 결과 슬러지 부피가 180ml였다. 얘가 SV30ml 이렇게 되는 겁니다. SVI는. 자, 그러면 밀리리터인 경우에는 이식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180이 위에 들어가고 MLSS 농도가 2000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0의 3승. 그래서 90이죠. 50에서 150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인 그러한 범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SVI를 구하게 되면은 슬러지 밀도 지수.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100과 관련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100을 SVI로 나누게 되면은 SDI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SVI와 SDI가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SVI를 주고 SDI를 구해라. 그럼 그냥 100에서 나눠주면 되겠고 또는 반대인 경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SRT인데요. SRT는 고용물의 체류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3일에서 뭐 6일, 어디는 3에서 5일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차피 뭐 비슷한 값이니까 이 기준 표준인 이 데이도 기억을 하시고. 얘가 약간 좀 복잡합니다. SRT는 해서 QWXW 플러스 Q0 SS 큐아웃 SS 아웃분의 X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QW는 뭐냐면은 웨이스트의 약자로서 잉여 슬러지의 유량이에요. 잉여 슬러지의 유량. 그 다음에 XW는 뭐냐면은 잉여 슬러지의 농도입니다. Q아웃은 뭐냐면 여기 나와있죠. 유출수량이에요. 그래서 Q-QW 값이 바로 Q아웃이 됩니다. 그다음 SS아웃은 유출수 SS 농도예요. 나가는 최종 방류 포기조에서 나가는 침전지에서 나가는 그 SS의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송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렇게 포기조에서 침전지를 거쳐서 반송이 됐었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XW거든요. QW 요 라인인데 이 XW는 XR이라고 하는 반송 슬러지의 농도와 같아요. 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일로 가면 반송 라인, 일로 가면 잉여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서 나와서 가는 길만 다릅니다. 이게 XR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물론 이게 전부 다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얘를 제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유출수의 SS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2차 침전지에서 유출되는 물은 굉장히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수의 SS는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렇게 문제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요 세 가지만의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RT분의 1은 YQ BODI BODI OUT XV 그 다음에 KD. 자, KD는 뭐냐면은 자산화율이에요. 자산화 계수, 내생호흡 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고려해서 만든 식이 요 식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잉여슬러지 양에서 나왔는데, 잉여슬러지 양은 여기 부분이 슬러지 발생한 양이에요. 슬러지로 생성된 겁니다. 생성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Y라는 게 뭐냐면은 슬러지 전환 수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큼의 슬러지가 발생을 했냐. 거기에서 얘를 빼줘요. 이건 뭐냐면 자산화. 그 다음에 내생호흡. 뭐 이런 것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생물의 증식 단계에서 자산화 단계, 내생호흡 단계 있었죠. 걔는 뭐냐면 스스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생긴 슬러지에서 스스로 없어진 슬러지 양을 뺀 그 값이 바로 잉여 슬러지 발생량이다. 이렇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쪽 부분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기능사에서는 이런 이 관련된 이제 뭐 내용을 푼다거나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자 처음에는 어떻게 푸시냐면 공식을 보면서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식을 보고 대입하고, 공식 보고 대입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공식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설계 요소에서 이제 HRT 6에서 8시간 단순하게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4에서 6m, SVN 20에서 30%, pH 6에서 8, DO는 2mg per liter 이상 이렇게 되겠고, 표준 같은 경우에 4에서 6m인데 심층식 깊이 파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수심을 10m로 봐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성슬러지법의 장애현상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슬러지 팽화현상과 슬러지 부상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러지 팽화는 이 말 그대로 사상성 균류가 이렇게 생기면서 슬러지가 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팽화라고 합니다. 얘가 커졌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뜨는 거예요. 그게 현상에 대한 내용이고, 플록의 침전성이 불량하고 농축이 잘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사상성 미생물, 네, 우리가 이거를 균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침전 불량한 슬러지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의 부활량이 급격하게 변동될 때 생기고, 용존산소가 부족할 때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유해한 어떤 산화폐수가 나올 때, 슬러지 200 이상이면 슬러지 팽화가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질소아인이 부족할 때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제대로 맞춰주게 되면은 이 슬러지 팽화 현상이 생기지 않겠죠? 이게 바로 대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슬러지 부상에서 나왔는데, 자, 이거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침전성이 좋은 슬러지가 떠오르는 슬러지의 부상 문제, 왜 그러냐? 과폭이 질산화 탈질이에요. 자, 우리가 포기조에서 산소가 막 들어가죠? 여기서 유기물도 분해되는데, 여기서 체류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럼 산소가 많은데, 우리가 BOD에서도 탄소성 BOD가 있고 질소성 BOD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분해되고 나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서 질산화가 일어나요. 질산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호기성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아차 싶어서 나중에 이제 침전지로 넘어왔어요. 침전지에서는 공기를 불어 넣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탈질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공기를 막 불어 넣어주다가 딱 끊었어요. 그때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산소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현기성 상태에 가까운 현기성은 0이고 0에서 한 0.2 사이 정도 보거든요. 그 DO의 농도로. 이런 상태가 일어나요. 탈질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질소 가스가 발생하겠지. 가스는 기포. 그래서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 혼자만 가면 되는데 옆에 있던 슬러지 친구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까지 같이 부상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슬러지 팽화와 슬러지 부상이 주요한 어떤 활성 슬러지법의 장애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활성 슬러지법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미생물의 증식 단계, 이 단계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이 부분의 내용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